아, 주인공이 바로 윤경이었군요. 잘 잤냐? 어머,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? 아, 좀 뺐어요. 어머나, 세상에. 네, 올라와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나저나 내 딸들이 무슨 일로 한 자리에 모였을까요? 누구니? 야! 아! 와, 저 살 빠져. 많이 봐. 뭐지, 뭐지, 뭐지? 그러니까. 야, 너 뭐야?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. 야, 다른 사람 됐어, 윤경이는 진짜. 나 이제 가는 거 일주일 남았어. 헐. 언제 와? 겨울에 와? 응. 12월 말. 너는 한국에 언제 와? 아, 예? 졸업은 일단 적어도 하고, 대학원 가고. 멋지다. 멋있다. 그니까. 친여자야. 나도. 아,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 윤경이 때문에 뭉쳤군요. 아유, 행복해. 아, 그렇지. 언니 음식 접사 진짜 좋아. 접사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냥 먹어도 돼. 응. 저는 구멍이니? 먹이지 아, 근데 이게 뭐야? 무슨 먹냐? 찍어 먹냐? 배달할 때는 배달할 때 이렇게 살아. 맛있다. 나 지금 생각날 것 같아. 어. 나 백화 생각난다. 응. 내 사진 찍었어. 윤경아. 잔인하다. 부대찌개 이런 거. 어, 나 땡길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이런 막 옛날 파스타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? 이제 오면은 전골 이런 거 순대국 막 이런 거 그러니까. 쭈꾸미 막 이런 거 설판볶음밥 이런 거 땡길 것 같아. 그치, 그거야. 근데 누룽지 아, 약간 눌러먹고 눌럭도 하지. 그 정도는 안 싫어. 우리 아빠 우리 아빠도 그래. 아니 위에만 휘졌던가 그 아래까지 긁어서 엎어버리잖아. 사슴 먹여주니까